안녕하세요. 저는 일사이프에서 일하고 있는 쪼쪼이입니다. 1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사이프에서 크리에이터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사이프에서 크리에이터로 일한 지 한 달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케팅 파트에 지원한 이지혜라고 합니다. 해결함에 있어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 이해했어. 취준생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 아는 게 없으니까. 결과에 긍정, 응답, 왜곡, 응답, 신뢰, 불가 이게 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갔어도 올라간 단계에서 그럼 긍정, 응답, 왜곡, 얘는 응답, 신뢰, 불가네 하면 이 사람은 영상 찍죠. 시범 면접을 해본 한 기업의 직원은 B, 경영 지원에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왔고 성찰하는, 보상에 민감한, 성장 지향적인 야망 있는, 처리가 느린,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평가됐습니다. 풍선 터뜨리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관리 직군이나 먼저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이면 미리 끄는 사람인 거고 영업 직군이면 터지기 전까지 최대한 보고 마지막에 누르는 타이밍이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 방식이. 그래서 부담이 더 훨씬 가중된 거죠.